이데일리 TV입니다. 삼성 SDI, 현대건설, OCI, 네이버, 코리아서키트, NC소프트, 한올바이오파마, 명문제약까지 올렸고요. 한국경제TV는 이노션, SK바이오사이언스, 디오, OCI, 올릭스, 코스모 신소재까지 선정을 했네요. 자, 매일경제TV입니다. 아프타바이오, 고바이오랩, 이오테크닉스, 코오롱인더, 삼목에스폼, 네오티스까지 선정했고요. 마지막 MTN으로 갑니다. 드림텍, 두산중공업, 레몬, KT, 서린바이오까지 이름을 올렸네요. 네, 세 가지 종목 분석 들어갑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해 볼까요? 네, 첫 번째 고바이오랩 갖고 왔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 이후에 충분한 조정이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일단 어떻습니까? 작년에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수익을 주면서도 기대감을 심어주었던 게 바로 IPO 관련주입니다. 예. 올해 하반기에도 다양한 기업들이 IPO를 준비하고 있고 또한 이 유니콘 기업들에 관한 관심도 상당히 뜨거운 걸 알고 있는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께서는 어떻다? 신규 상장주가 따상을 가거나 어떻게 볼까? 막 흥분이 될 수 있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 일단 매수를 먼저 하고 봅니다. 매수를 먼저 하고 보는데 어느 순간 지나고 나면 계좌는 반토막이 나 있다는 것이죠. 예. 자, 그에 따라서 제가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는 지금 충분히 빠졌기 때문에 갖고 왔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제가 주식을 볼 때 딱 한 가지 원칙을 보는 게 있습니다. 바로 급등 에너지예요. 그 급등 에너지는 모든 상장사마다 그 발행해 놓은 주식수가 있습니다. 예. 그 이상으로 물량을 모아놔야 주가가 터질 만한 힘이 굉장히 강력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자, 이에 따라서 고바이오랩 상장 주식수가 1,600만 주입니다. 자, 대주주 물량 빼면 유통 물량 어느 정도 계산이 되시겠죠? 하지만 신규 상장 부근 터진 물량이 그 상장 주식수 이상으로 물량을 모아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깔끔하게 바닥을 다져놨어요. 바닥을 다져놨기 때문에 상승 슈팅이 한번 기대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회사가 그 마이크로바이옴 관련주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마이크로바이옴 분야에 대한 성장성도 굉장히 저는 잠재력 있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2018년 600억 규모였습니다. 지금 3년 지났죠? 지금 11조 규모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예. 고속 성장이 아니라 초고속 성장을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성장성이 풍부하다는 판단이 들고 있고요. 또한 미국 FDA 임상 계획이 있어요. 이 A상이 들어갔습니다. 자, 그렇다면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고 우리가 바이오를 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일단은 다른 산업 같은 경우는 명확하게 실적이라든가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수치가 있어요. 하지만 바이오 같은 경우는 기대감으로도 충분히 큰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주목을 하면서 고바이오랩 첫 번째 관심주로 갖고 왔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바이오랩 성장 잠재력이 있고 주가도 충분한 조정을 받아 있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고바이오랩 오늘 1.15% 눌림목 나오고 있고요. 34,450원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넘어갑니다. KT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KT, 네, 반대로 관심주가 아니에요. 저는 조금 시장에서 거리를 두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가네요. 일단은 많은 분들께서 뭐 최근 메타버스다, 뭐 5G다, 6G다, 예. 뭐 호재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반대로 공매도 타겟이 가장 좋아할 만한 이러한 종목이 아닐까라고 좀 KT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기업마다 뭐다 상장 주식수가 있습니다. 일단 KT 상장 주식수가 워낙 많죠. 2억 주가 넘어갑니다. 결국에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희소성이 있어야 되고 그 물량을 다 어떻게 보면 교차시킬 만한 물량이 터져야 되는데 2억 주란 물량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750만 주 또는 1000만 주 이하로 지금의 주가까지 올라왔다는 것이죠. 전 반대로 공매도 차트, 공매도가 뭔가요? 간단합니다. 지금 차트에서 그냥 거꾸로 뒤집으면 공매도 차트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매도 차트 어떻습니까? 바닥이겠죠? 이렇게 보고 있고 자, 두 번째, 일단은 안정성이 워낙 확보된 기업이에요. 많은 분들께서 안정적인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반대입니다. 성장성이 풍부할 때 가장 많은 투자 자금이 몰린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렇다면 기업이 홍보할 때 어떡합니까? 성장성이 무궁무진할 때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펼칩니다. 그런데 자리를 잡고 나면 안정기에 접어들고요. 안정기 이후에는 횡보기에 접어들고 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배당을 많이 주겠죠. 자, 그렇다면 주식장에서는 성장성에 비해서 횡보기에 접어든 이런 기업들은 매력이 있다 없다? 저는 매력이 그다지 크게 없다라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KT 같은 경우는 배당주의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 뭐 크게 뭐 수익을 내기보다는 그냥 안정적으로 가기 위한 주식으로 좀 보는 관점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호재나 모멘텀을 봤을 때는 좀 중장기 투자자 관점으로는 볼만한 종목이긴 한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KT 얘기 나눠봤고요. 오늘 0.63% 정도 강보합권 흐름입니다. 5월 말쯤에 한 34,000원까지 고점을 찍었다가 계속해서 조금 하락하는 분위기긴 합니다만 중장기적 관점으로는 괜찮지만 이제 조금 단기적인 수익률로 봤을 때는 좀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31,800원대 흐름이네요. 두 가지 종목 살펴봤고요. 이제 마지막 관심주는 어떤 거 보셨나요? 한올 바이오파마 갖고 왔습니다. 한올 바이오파마 작년에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이슈로 부각이 됐었죠. 자회사 그리고 관계사가 그리고 거래하는 기업이 임상 3상에 들어가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예. 하지만 바이오에서요 가장 큰 재료가 임상 3상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상장사에 대해서 가장 큰 충격과 신뢰를 다운시키는 것도 임상 3상 실패예요. 임상주가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위험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바이오 굉장히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그 한올 바이오파마 그 거래하는 기업 중에 미국의 이뮤 노반트라고 있습니다. 최대 재료로 임상 3상이 있는데 올 초에 하한가가 나오고 주가가 굉장히 다운되어 있죠. 근데 재미있는 거는 그 더 이상 주가가 내려가는 게 아니라 특정 구간에서 강력하게 지지해주면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재미있는 건 밑에서 물량을 받친 급등 에너지가 있다라는 예. 거예요. 자, 이 관점으로 봤을 때 악재는 이전의 악재는 충분히 반영이 되면서 지금의 주가는 좀 약간 저평가되어 있다고 판단을 해보고 싶고요. 자, 또 하나 탄탄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어요. 자, 인류 바이오 최대 가지 그리고 우리가 바이오주라면서 굉장히 다루기 편한 재료가 뭡니까? 항암제예요. 자, 항암제 분야가 지금 대웅제약이랑 공동 소유라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에 주목이 필요하냐? 이제 뭐 많은 분께서 아시겠지만 뭐 신라진도 마찬가지고 그 역사를 거쳐오면서 뭐 화학항암제, 면역항암제, 표적항암제 지금은 3세대까지 다 왔어요. 그렇다면 예.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하인바이오를 시작으로 4세대 항암제가 불거진다고 합니다. 대사항암제가 앞으로 차세대 항암제로 자리를 잡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자, 이 회사가 마침 이 대사 관련, 대사질환 관련 그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고요. 자, 향후에는 어떻다? 이 대사질 이랑 관련으로 한번 크게 주목을 받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사질환 쪽으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주목을 받을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한올 바이오파마 오늘 5%대 그래도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어요. 계속해서 약간의 박스권에 갇힌 흐름이었는데요. 오늘장에서 좀 올라오고 있고요. 어쨌든 주가 자체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중에 하나라고 하니까요. 유심히 또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한올 바이오파마까지 세 가지 종목 봤는데 그럼 대표님 오늘 첫 시간인 만큼 이 관심주 굉장히 고심 끝에 가져오셨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종목 가져오셨나요? 정말 고심 끝에 가져왔고요. 네. 혹시 그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예. 지금 금리가 괜히 많이 인하되어 있어요. 아나운서님이 만약 개인 투자이시라면 지금 당장 은행에 돈을 맡기는 게 편하시겠어요? 아니면은 좀 약간 수익률이 큰 주식이라든가 투자 자산을 굴리시겠어요? 어떤 걸 좀 하시겠어요? 제가 답해도 되나요? 네네. 저는 당연히 주식공장을 진행하는 아나운서로서 네, 답이 네.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만우 투자 입장에서도 지금 내가 은행에 당장 매력이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는 지금 저평가되는 부분이 은행주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기업은행을 가지고 왔고요. 자, 일단은 급등에너지로 시동 걸 재료가 부각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경기 정상화이죠. 지금 이 글로벌 바이러스 이후에 백신도 어떻게 딱딱 맞아가고 있고 물론 델타 변이라는 변수가 존재하긴 하지만 언제까지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유동성을 부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한 번쯤은 경기 정상화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우리나라 그 연말까지 두 번에 걸쳐서 금리 인상한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죠. 자, 이 관점으로 봤을 때 금리 인상이 최대 이슈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역사는 반복한다 보고 있습니다. 뭐 IMF도 마찬가지고요. 2008년도에 리먼 사태도 어땠습니까? 네. 그때도 경기 국면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처음으로 하는 게 금리 인하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 사이에 그 은행들 입장에서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근데 금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 돈을 다 어디로 투자합니까? 뭐 주식, 코인, 부동산 다양하게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 시적으로 은행에 대한 전망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탄탄하게 방어를 했어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떻다? 기업은행을 좀 눈여겨보고 있는 게 이제 은행들도 수익을 볼 수 있는 모델을 다각화시켰다는 것이죠. 뭐 영화, 엔터테인먼트, 뭐 특정 스타트업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면서 기대 수익 모델을 훨씬 더 많이 늘려놨어요. 자, 그러면서 기업은행을 드리는 이유는 대한민국 정부가 지분을 절반 이상 갖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보증을 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드리고 싶고요. 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5년 이래의 바닥입니다. 지금 주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고요. 일단은 시세 차익 플러스 고배당 전략 드리면서 장기 보유 뭐 의견 들어볼게요. 왜냐? 은행주 같은 경우는 배당이 크죠, 또. 시세 좀 낮습니다. 그리고 예. 이전에 글로벌 바이러스 이전에 13,000원, 14,000원 부근에 있던 주가예요. 자, 그렇다면 경기 정상화 때 금리 인상으로 한 번 더 슈팅이 강력하게 나올 수 있겠죠. 이 관점을 보면서 매수가 1,400원 부근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는 13,000원 드리겠고요. 자, 손절가는 은행 배당률을 고려해서 9,500원 제시드린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은행 현재 오름세입니다.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1,450원인데 매수가는 한 조금 더 눌림목 나오셨을 때 1,400원대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13,000원, 손절 라인은 9,500원.
이슈권으로 들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이슈로서 은행주도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기업은행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또 나오셨는데 그래도 지금 현 시장에서 관심 있게 보시는 섹터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어떤 쪽을 좀 보고 계실까요? 메타버스 관련주를 보고 있어요. 메타버스. 네.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은 뭐 윤곽이 드러난 부분은 아니잖아요. 굉장히 네네. 중장기적으로 볼 만한 섹터로 보시는 건가요? 중장기도 괜찮고 저는 단기적으로도 굉장히 한번 매력 있게 보고 있는 이유가 이제 아직까지 불거진 재료가 많이 없어요. 근데 오늘 뉴스가 나왔어요. 예. 그 대한민국 3D 연예 기획사인 JYP 엔터테인먼트가 두나무랑 손잡고 NFT 관련 그 토큰으로 진출한다고 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 메타버스에 관한 이슈는 이제는 슬슬 어떻다? 본격적으로 기업들의 투자가 더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성장성이 무궁무진하면서 단기적으로 보셔도 되고 자, 중장기적으로도 보셔도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서도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다음에 기회 되면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